국제봉사단체인 YG맨 세계대회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73개 나라 3천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여수대회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YG맨 국제대회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 여수 박람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여수 세계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각 나라 YG맨기가 차례로 입장합니다. 미국과 덴마크 등 73개 나라 3천 명이 참가해 70년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It's fantastic. I'm very, very impressed of both the city, the country, and also of the way you have prepared this convention.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now to. 이번 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여수박람회장에서 변화로 새로워지다를 주제로 봉사 포럼과 세계문화 공연, 친선 교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순신 공원에서는 YG맨과 여수의 앞자인 영문 이니셜 Y를 형상화한 대회 성공 기념탑도 세워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대회를 여수에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 아마 수백억대의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수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정말 대단히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22년 미국에서 창립한 YG맨은 73개 나라 10만 명이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2년 단위 YG맨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1982년 서울, 2008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